다이어트를 하면 어떤 음식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브이로그에 나오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먹어. 술 자리가 너무 좋아. 갑자기 술 먹고 싶네. 요새는 몸이 안 따라줘. 나는 1차적인 응급처치는 심호흡이야, 심호흡. 이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온 신경이 되게 곤두서 있고 근육도 경직돼 있고 요 뒷목이 이렇게 빳빳해져 있는 느낌 있잖아. 그 스트레스 상황을 극적으로 좀 풀어주려면은 몸이 이제 안정이 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제일 좋은 게 심호흡이야. 왜냐면은 많은 산소를 이제 몸에 넣다가 불어 넣어주니까 안정시 심박수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거지. 그래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2차적인 처치는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스트레스를 준 근본적인 원인들을 써보려고 해. 써서 정리를 해보려고. 그럼 대부분 해결이 되는 편이야?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랑 해결할 수 없는 게 정확히 나뉘지. 그럼 해결할 수 없는 건 어차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면 되니까. 그럼 다이어트 중에 포기할 수 없는 음식? 아 근데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하면 어떤 음식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 브이로그 많이 봤잖아. 나 먹고 싶은 거 먹잖아, 양 조절해서. 근데 딱 맘 잡고 각 잡고 관리를 해야 되는 기간에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점심으로 적당히 먹는 편이야. 근데 먹고 싶은 거 자체가 바뀐 거지. 식성이 바뀌어서. 그래서 막 짜고 달고 기름지고 이런 것들을 막 엄청 먹고 싶어 하진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도 가끔 땡기는 건 매운 거? 매운 음식류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술.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술이 좋은 게 아니고 술 자리가 너무 좋아. 술 먹을 때 최애 안주가 뭐야? 술 먹을 때 최애 안주? 아, 닭발 편육이라고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 내가 최근에 처음 그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신박하더라. 한라산이랑 제 찰떡이더라고. 와, 어때? 매운맛 그런 거야? 먹기가 불편하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편육처럼 이렇게 짜부시킨 거야. 그래서 맛은 편육인데 씹히는 질감은 닭발이야. 맛있었고, 와인 먹을 때는 그 브리치즈 벌집 모양으로 잘라서 캐슈넛이랑 막 아몬드 견과류를 빻아서 올린 다음에 꿀을 뿌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와인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근데 무엇보다 최고의 안주는 술 같이 먹는 사람들과의 좋은 대화? 그치, 약간 역대급 문장들이 나오는 술자리가 있어. 그런 술자리 진짜 너무 좋아해. 갑자기 술 먹고 싶네. 언니는 술 먹고 나서 해장은 어떻게 해? 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콩나물국이나 북엇국? 막 그 뽀얀 그 북엇국. 따뜻하고 맑은 국물 있잖아. 소화 잘 되는 거. 그런 거를 이길 거 혹시 없던데? 그게 짱짱이었어. 근데 문제가 있더라. 술이 다시 땡기는 문제가 있어. 근데 요새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 20대 초반이나 많이 마셨지. 요새는 몸이 안 따라줘. 왜 웃어? 남의 일 아닐 텐데. 그럼 제일 좋아하는 최애 운동이 뭐야? 숨쉬기 운동? 아 근데 진짜 심호흡 많이 하니까. 근데 뭐 흥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 운동에 대한 기호는 되게 변덕스럽게 자주 바뀌는 것 같아. 수영이 좋았다가 필라테스가 좋았다가 달리기가 좋았다가. 근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정량의 운동은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도 하기 싫을 때 되게 많아. 운동하기 싫을 때도 그냥 하는 거야. 그럼 언니의 브이로그 삶이 진짜야? 만약에 브이로그에 보여지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뭐가 있어? 아 브이로그에서 못 보여주는 거 너무 많지. 브이로그야말로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사실 내 전체 삶의 80%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와서 미팅하고 회의하고 일하고 뭐 면접 보고 면담하고 먹는 것도 거의 단호샵 아니면 그냥 내가 자주 집에서 먹는 간단한 샐러드와 한 끼 요리. 그게 80%인데 그거를 다 브이로그에 담으면 너무 지루해서 아무도 안 볼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특별했던 일상을 담는 편이야. 그리고 나는 진짜 편한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주로 과식을 하거든. 난 혼자 있을 때는 과식을 안 해.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친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브이로그를 찍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사실 브이로그에 나오는 것보다 좀 더 먹어. 좀 더 많이 먹어. 결혼 전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야? 일단 내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개인에 대한 고민과 막 걱정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좋은 것들 그리고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더 좋아?
좋아? 와 좋아! 이건 아니야. 그냥 좋아. 그럼 언니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해? 나는 행복감을 자주 느끼는 편인 것 같아. 근데 그 이유는 행복이 결핍이 충족됐을 때 나는 느껴지는 거라 생각하거든? 행복을 그래서 자주 느끼려면은 결핍을 많이 느껴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결핍이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살이 쪄봤고 몸이 아파봤고 몸이 불편해봤잖아. 그러니까 햇빛 알러지 있었을 때 생각하면 이렇게 오늘처럼 햇살 좋은 날에 뭐 우산 안 쓰고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이고, 비가 새지 않는 집에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하늘만 봐도 사실 행복한 일이고, 또 사업을 하면서 되게 크고 작은 사람에 대한 실망을 많이 느껴봤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진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행복한 일인 것 같아. 그래서 결핍이 많아? 그래 행복한 것 같아. 사업 초창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걸 한다면 뭘 하고 싶어? 다이어트 사업 말고 다른 거 한다면은 아 뭐가 될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아이템이 됐든 간에 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낫게 바꾸는 데 좀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결과를 직접 볼 수 있는 일을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문화를 바꾸거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뭔가 사고 방식을 바꾸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 대표로 어떤 것들을 해내고 싶어? 오래가는 가치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100년 이상 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나랑 같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가치를 진짜로 믿어야 되는 것 같아.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믿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고객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단호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다 라고 말해주는 회사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언니는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습관을 바꿔줄까? 이거잖아. 과식하는 습관을 고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바꿔줄까? 운동을 계속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나서 한 번이라도 운동하게 할까? 이런 것들. 지금이랑 똑같은 이 난제를 계속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을 것 같아, 10년 후에도. 왠지 이게 쉽게 풀리는 답은 아니니까. 다만 10년 후에는 좀 더 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 뭐 행동 심리학이라든지 인지 심리학적인 그런 전문성을 쌓아서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한 동료들이랑 같이, 더 많은 동료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겠지? 오늘 친한 언니 느낌으로 반말 문답 해봤는데 어땠어? 나는 되게 재밌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재밌었다면 그것도 해볼게, 준비해서. 또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안녕. 다노가 만든 온라인 PT 마이다노 10월 14일 11시부터 11월 클래스 모집을 한대요. 이번에 베이직 케어 수강하시면 다노TV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할인 이벤트가 있대요. 베이직 케어 수강 신청하실 때 쿠폰 입력란에 다노TV라고 영어로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2만원 할인 받아가세요.